네, 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익법인 의무사항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재산 출연자의 임직원 재직 금지, 해산 시 잔여 재산 귀속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재산 출연자의 임직원 재직 금지, 당연하겠죠?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공익법인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이사나 이사장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사가 10명이라면은 2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 의무를 위반하면은 가산세가 있는데요. 가산세 금액이 사실 좀 큽니다. 초과해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한 명이 더 있었다든지 했을 때그 사람의 인건비 전액이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초과한 그 자에게 지출된 비용 5천만 원이 전액 가산세로 지출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대기업에서 출연한 공익재단이요. 고유목적 사업, 목적 사업 비중이 40%밖에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60%는 수익 사업에 쓴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런 대기업에서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나 이사장이 그룹 총수나 아니면은 그룹 총수의 자녀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대량으로 있다고 하니까 사실 공익법인의 원래 목적은 목적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 비중이 낮다. 이런 점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 문제가 있는데요.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일반적인 비영리 법인하고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해당 구성원이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게 바로 비영리 법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시킨다. 다른 비영리 법인과의 합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은요, 비영리 법인에서는 합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귀속시킨다라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그 출연자랑 비영리 법인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산시 잔여 문제가 제가 살펴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라 했을 때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에서 학교 장학재단 같은 거를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누구한테 귀속시키냐. 그러면은 그 전관에는 뭐 인천시 교육청에 귀속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장학재단 처음에 설립 기금을 댔는데 왜 잔여 재산은 교육청이 되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사학비리라고 사학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잔여재산 문제에서 봤을 때 사학법인이 이제 해산을 했을 때 잔여재산을 전관에 귀속된 자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비리에 의해서 사학재단이 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산했을 때 전관에 다른 어떠어떤 학교 법인에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법인 자체가 원래 이 비리의 학교 이사장이 또 거기에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사학재단이 이제 학교 법인이 해산하면은 국고에 환원시켜라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익법인 의무사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기표 제출이 있는데요.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 목적 사업만을 영위한다면은 사실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2월 10일까지 계산서 학기표를 제출해야 되지만은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기부금 모금액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고요. 결산서류 공시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